오늘은 도서관에서 열심히 독서 중인 형국이. 어? 글자가 안 보인다고요? 마음이 이뻐야만 보이는 책이에요. 여러분 왜 글이 안 보이는지 궁금하시죠? 늦었어. 빨리 가야 돼. 이거 지금 책을 보고 계신 것 같긴 한데. 마음이 이뻐야 보입니다. 대신다. 가볼까요?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재능, 경험과 삶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나눔, 바로 재능 기부인데요. 지금부터 형국이의 재능 기부 도전기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제주시내 주택가에 자리한 특별한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해 주시는데. 오늘 정말 제가 특별한 곳에 이렇게 재능 기부하러 왔는데요. 네. 이곳 점자 도서관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네. 이곳 소개 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여기 점자 도서관은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도서관인데요. 여기서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도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비장애인 분들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점자 도서도 있고 여기는 한 6천 권 대체자료가 6천 권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도서관 책장에는 파일철들이 가득했는데요. 봉사자들의 재능 기부로 만든 점자 책들입니다. 컴퓨터 타자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점자 책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재능 기부 같은 것도 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워드로 타이핑을 하시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책 만들기 위한 기초 단계인 파일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점자 도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곳은 봉사자들이 타이핑한 파일을 점자로 출력해 책을 만드는 곳입니다. 아, 이곳이 책을 만드는 곳인가 보네요. 네, 맞아요. 저도 이곳에서 재능 기부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님이야. 선생님 공부해요. 굉장히 몰입하신.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점자 책을 만들기 위해서 워드 입력 봉사라고 한글로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비장애인 분들은 이게 한글로 타이핑 봉사. 네, 타이핑 네.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적어야겠죠. 점자 책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이제 특수한 규칙이 있어요. 아, 또 규칙이 있어요. 네, 규칙이 있어요. 뭐 제목 같은 경우에는 8칸을 들였을 경우. 규칙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네. 책을 골라왔어요. 어머, 정식 잘 골라오셨네요. 아, 우리 할머니들 얘기. 나비가 된 소녀들. 나비가 된 소녀들. 내용도 좋고 딱 느낌이 있었지만 네. 좀 얇아서 골랐어요. 제가 비록 독수리 타법이긴 해도 오타가 안 나게 정신 바짝 차리고 타이핑했는데요.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집으로 가져가서 워딩을 해서 파일로 전송해주면 되는 봉사입니다. 책 관건을 다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국장님, 한 시간 했는데 손이 굳어버렸어요. 힘들어 죽겠네. 쉬면서 하셔야죠. 이거 하루에 이거 다 못하겠는데요? 당연히 못하죠. 저희는 입력 기간은 한 달. 시간을 충분하게 한 달. 책 한 권 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한 권을 이렇게 다 완성하면 처음에 떠듬떠듬 하다가 네네네네. 타자하는 것도 늘고 침이 안 걸리겠죠, 이거는. 봉사자분들은 책을 한 권을 읽을 수 있고 봉사 시간도 받을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이중으로 이제. 저도 오늘 이 책을 오늘 이용해 봤는데요. 네. 오늘 하루에 도저히 안 되겠어. 그렇죠. 한 달 동안 입력하시면 되고 부족하면 한 달이 연장되니까 두 달 동안 작업을 해서 완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꼭 제가 또박또박 네. 꼼꼼히 해가지고 완성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또 다른 곳으로 제 재능을 나누러 갔습니다. 제주 시내의 한 브런치 카페인데요. 맛있는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미혼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위해 만든 가게입니다. 애소원에서 퇴소한 엄마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든 그 카페예요. 그래서 여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엄마들에게 많은 기회를 줬고 요리 훈련이라든가 그다음에 커피 훈련 누구든지 창업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 경력을 잘 쌓았습니다. 그런 어떤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한국 씨. 아, 제가 오늘 재능 기부하는 날인데 제가 점자 도서관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맛있는 냄새도 나고 식당 분위기고 브런치 카페야. 제가 또 먹방 좌선생 아닙니까? 먹방 좌선생. 제가 오늘 뭘 해야 될까요? 아, 그러면은 지금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앞치마 먼저 드릴게요. 그렇지. 네, 일을 할 준비 되셨죠? 네, 형국 씨 봉사하는 모습이 잘 어울려요. 제가 또 이 오식업에서는 한재능하지 않겠습니까? 요리면 요리, 서빙이면 서빙, 시키면 뭐든 다 잘한다니까요. 형국 씨? 네네. 일하셔야죠. 저기 손님 나가셨는데 9번 테이블 치워주세요. 아, 네. 너무 신나하시는데요? 어우, 손님들 깨끗이 오고서. 우와, 남기지도 않고. 이런 손님들 제일 좋아. 응? 깨끗이 비어있는 그릇들을 보니까 저까지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한창 바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드린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는데요. 아, 설거지. 이번엔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할 차례. 맨손으로 쓱싹쓱싹 기름때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매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팀장님, 손이 빨개졌어요. 어떡해요. 다 했어요. 고무장갑 안 끼고 하셨어요? 다 했어요. 아, 어떡해. 고맙습니다. 고무장갑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손이 커서 슬픈 형국입니다. 형국 씨 너무 힘드시죠? 고기 드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거라도 드세요. 아, 그래도 일식 끼고 쉬는데 그래도 먹을 것도 주네. 되게 좋은 직장이네. 저희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냥 형국 씨를 위해서. 오늘만 판매가 됩니다. 오, 땅콩 버터와 딸기잼이. 이야, 맛이 없을 수 없잖아 이건. 저만을 위한 메뉴. 안에 베이컨이라도 하나 넣어주지. 미안해요.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먹는 음식 이승만들. 다 맛있다니까요. 아우, 먹을 때 제일 뿌듯하죠. 이번엔 맛있게 어묵을 삶아서 저의 재능을 기부하기로 했는데요. 부업으로 어묵을 장사하는 미혼모 엄마가 오늘 휴무라서 제가 대신 열었습니다. 더 힘냈으면 좋겠어요. 더 힘내고 좀 밝게.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 맞아요.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밝게 웃으며 일하는 엄마들을 보니 역시 어머니는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일하면서 아기까지 이렇게 키우기가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그러면 좀 약간 어렵고 서럽고 이럴 때 우리 또 이곳에서 좀 약간 위로가 되셨나요? 네, 여기 같이 아기 키우는 엄마들도 많아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 3년 동안 다니면서 그 요리 실력 좀 늘었을 거고 우리 아이들하고도 간식 만들어 먹기도 좋고 그러겠네요. 엄청 많네. 그럼 여기 다니면서 그런 점이 또 좋은 거네요. 우리 아이들에게 간식도 나눠줄 수 있고 파스타도 해주고 샌드위치도 해줄 수 있고. 오늘 제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좀 재능 기부를 하면서 설거지도 하고 서빙도 하고 어묵도 팔고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더 위로받는 느낌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이렇게 재능 기부 능력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재능 기부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능 기부 함께해요. 함께하세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재능 기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나눔의 실천을 통해 나 자신도 이웃도 행복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